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잔디밭에서 짜장면 시켜 먹던 추억들 있으실 텐데 한양대학교가 소음과 음식 냄새 등을 이유로 캠퍼스 내 음식 배달을 금지하겠다고 해서 지금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휴게실로 몰려듭니다. 전단지를 살펴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짜장 2세트 하나랑 거기에다가 짜장 하나만 추가해서 갖다 주실래요? 캠퍼스 안에서 배달 음식으로 주문하는 것은 흔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한양대가 교내 음식 배달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구간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과속을 해난 소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의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교 측에서는 가벼운 산책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비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식 배달이 금지되더라도 끝까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도 교내 곳곳에는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지난 2001년과 2003년에도 배달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했다가 학생들이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